오버 여행지 여행 설계자 네 분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한 그렇죠. 혹시 스타봄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한 장의 항공권으로 경유지를 거쳐서 목적지로 가는 김에 경유지에 내려서 좀 짧게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잠깐 머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기왕 이렇게 멀리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쉬었다 가듯이. 중국, 일본이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네. 야, 유럽까지 가는 거면 왜냐하면 나라마다 문화랑 음식이 다 다르니까. 다르죠. 자, 경유지 지난주에 그 KBL 그리고 현희 씨가 다녀온 88표.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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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상의 표. 예, 뭐 88표면 참 좋겠는데 어쨌건 네 독일 민헨 어땠어요? 솔직히. 솔직하게 거짓말이었죠. 말할게요. 솔직하게. 네. 네. 아니,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그죠. 왜냐면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네. 맥주도 좋아하고 차도 올드카도 좋아하고. 근데 올드카는 진짜. 저는 그거는... 갑자기 딱 그 영상 보고 든 생각이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찍고 싶거나 아니면 약간 인생샷이 나오겠다. 저기서 사진을 찍으면. 그래서 약간 올드카는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당시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쵸. 여기 이제 제임스 딘이 사고가 날 때 타고 있던 차 기종이 있었잖아요. 그쵸. 기종. 전 딘딘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해시태그 네. 제임스 딘 딘딘 이렇게. 네. 좋아요 1000개. 참 SNS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네. 네. 자 이제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좀 몰랐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독일은 확실히 익숙하고 폴란드는 네. 약간 생소한데 폴란드 하면 이거다라는 게 안 떠오르거든요. 월드컵 2002년. 그렇지. 그렇지. 아, 폴란드는 솔직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음악의 도시 쇼팽은 아시나요? 다들? 근데 아~ 네, 오스트리아에는 모차르트가 있듯이 폴란드에는 쇼팽이 있습니다. 아하. 사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쇼팽보다는 쇼핑인데 쇼핑 쪽은 좀 약한가? 되게 그 폴란드 사람들의 그 쇼팽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공항부터가 쇼팽 공항으로 시작을 해서 아, 진짜? 네, 이름 자체가 쇼팽이고 네? 쇼팽에 되게, 관한 음악회도 많겠네요. 네, 음악회도 네. 되게 많아서 그 연주회도 직접 저희가 다녀왔었고 진짜? 네. 거기 특히 이제 바르샤바에 와젠키라 공원이 있어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무료로 콘서트를 해요. 아, 그냥 무료로? 네, 무료로 했는데 저희가 그날 딱 도착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저희도 무료로 갔거든요. 그런 게 좋아. 네, 정말 무료 좋아해요. 여행객들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클래식 음악의 근원지가 아니잖아요. 네.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가서 김치 먹듯이 독일 가서 맥주 먹듯이 그런 클래식 쇼팽 음악을 거기 가서 그들 연주를 들으면 또 아, 이런 게 있겠구나 이분들의 삶에는 네. 그런 게 있죠. 네. 우리 시경 씨 또 무료 공연들 또 해외 또 공연 많잖아요. 아, 그 돈 내고 갑시다. 오스트리아 빈에 가시면 그, 예. 그 궁전 정원에서 빈. 쉔브룬 궁전. 예. 빈 필하모닉이 연주를 하고요. 아, 그렇죠. 그죠. 뉴욕 필하모니 음악회라고 센트럴파크 곳곳에서. 곳곳에서. 예. 뉴욕 필하모니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한다. 그것도 무료예요? 네. 1년에 단 한 번인데 네. 매년 6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6월에. 지냈어요. 지났어요. 내년 지났습니까? 내년 6월이니까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기다리세요. 준비해서 이제 좋은 자리에 미리. 예, 무료니까. 예. 저기 관전 포인트 뭐예요? 쇼팽을 해서 쇼팽을 끝나요? 아니요. 저희 음악 여행을 했어요. 음악 여행. 네. 이번 저희 폴란드 가요가 음악. 좋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한국에 있잖아. 그래서 예, 예. 또 다른 자, 거 없어요. 뭐 저런 공격을 하는 거 좋습니다. 예. 저희 뭐 자신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는 술. 어? 여기도 술이야? 저희도 술이 있어요. 폴란드가 술이 약간 음주 가 무네요. 멋진 무료 공연이 있고 네. 그리고 음악이 있고 술이 있고. 보드카가 있어요? 아 그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에 왜 보드카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유명하죠. 근데 사실은 그 폴란드가 원조예요. 아 보드카. 진짜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머. 네 그래서 저희가 폴란드 가서 보드카를 마시고 왔어요. 오 보드카가 폴란드가 원조예요? 굉장히 소련이 아니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폴란드가 원조. 그래서 저희 또 특별하게 그 보드카랑 카테. 맥주랑 섞어서. 아, 보맥? 네. 보맥? 네, 보맥을 보맥. 또 먹어요. 보맥? 보맥? 네. 보맥을 먹었다고? 네. 보맥 먹으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시신맥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도하씨 뭐라고요? 뭐야? 다시요? 도하씨 뭐라고요? 나 지금 입으시면... 나 이런 거 같은데요? 나 지금 당황하시고 나 지금 다시 한 번 더. 엄지인데 이 정도 기분 나쁘면
깜짝 어린애가 나한테 이런 모양이야. 이지 씨? 이지 씨? 진짜 맛있었나 봐요. 진짜 맛있었나 보다. 야, 근데 가봅시다. 저도 수많은 소꿉질을 해와봤지만 네. 네, 뭐 소맛, 고맥. 뭐, 네, 고맥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고맥은 처음 들어봤대요? 완전 처음. 고맥은 약간 나라를 잃었을 때 먹는 술 아닌가요? 네. 하지만 우리 보원 씨 표정은? 진짜 빨리 가고 싶을 때. 네, 자, 저기는 한 72시간 있었는데 여기는 얼마나 체류하죠? 체류 시간? 멀리. 저희도 2박 3일? 네, 72시간. 72시간. 똑같이. 네. 물가는 어떻게 좀? 물가는 생각보다 쌌어요. 저렴했어요. 아, 생각을 되게 높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유럽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면 굉장히 네. 비싸고 조금 생각보다는 견딜만 했어요. 네, 한국 거기는 유로가 아니에요? 유로를 쓰긴 하는데요. 예. 폴란드에서는 이제 지워티라고 따로 쓰긴 해요. 원래 지워트? 네, 지워트라고 하는데 1지워트 한 우리나라 돈 300원 정도? 300원. 네. 폴란드가 EU에 가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유로화된 게 얼마 안 돼서 아직은 폴란드에. 저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라고 하니까 벌써 네. 너무 가보고 싶고 궁금하고 게다가 경유지로서도 완벽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영혼 없이 말해요. 한국 공연 너무 영혼 없는데. 클래식 공연 같은 거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품격이 좀 있어 보이고. 뭐 에라 모르겠다 지금. 짱입니다 약간 이런. 쇼핑 얘기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다운됐어. 어쩜 해줘?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생소한 네. 폴란드. 자, 지금 집에서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술 한잔 땡기게 해드릴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렇죠. 또 음악도 있으니까요. 자, 소은 씨와 보아의 룰루랄라 유럽 여행 그 첫 번째 폴란드 여행이 지금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치르지? 저희는 MBC 이제 드라마 마이라는 사극 찍으면서 굉장히 하와이 가서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드라마 끝나자마자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여행 가자,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작품 끝나면 좀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머, 화보 찍으러 가신 것 같은데. 어울린다. 그치? 고고, 가자, 안녕. 독일이랑 너무 비교된다, 드림이. 밝다, 밝아. 뭔가 시방시방하다. 네. 저는 동유럽을 한 달 전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동유럽 투어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 인상 깊었던 게 헝가리랑 오스트리아 갔을 때 그런 예술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존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유럽을 가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뭐 개척 되지 않는 뭔가 내가 가서 뭘 먼저 체험을 하고 이런 느낌? 도전 정신? 책이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있는 게 뭐? 부다페스트 언니 거 갔어? 부다페스트 호텔. 당연하지. 너무 예뻤어. 그 호텔이 여기 있다면 무조건 여기. 근처 그렇대. 그 영화 글루미 선데이라고. 저 그거 너무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게 헝가리잖아. 그것도 헝가리 영화. 나라를 결정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뭐 하는 거지? 아, 던지기로? 아, 이거 아, 낙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하고 싶으셨군요. 아, 약간 둘이 도박기가 있는 거 같아. 약간 예쁘게 생기신 두 분이 사형이시네. 우리 아까 헝가리가 둘 다 가고 싶었으니까 헝가리를 거의 반 가겠다는 건데 이거 50%인데 이거 나는 파리 가고 싶으니까 파리 하나 난 독일도 가고 독일 어땠어?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이런 데는? 폴란드나 폴란드 여행 갔다는 얘기 많이 못 들어봤어 나도 폴란드? 호치만 가는 거네요 운명에 맡기는 거 뭐야 하나, 둘, 셋. 폴란드! 그래, 나 일단 헝가리 가는 게 폴란드를 경유를 한대. 폴란드? 가면 오니까. 자, 너 들린다? 하나, 둘. 들린다? 하나, 둘. 진짜 힘들었어.
노주현 씨. 아, 노주현 씨 대박이다. 좋네요. 그러면 폴란드 갔다가 폴란드를 경유해서 헝가리를 가는 거예요. 진짜 좋아. 이게 무료라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와. 우와, 맛있어요. 여기가 깜짝 놀랐구나. 야, 여기서 인생 사진 많이 건졌겠는데. 아, 스토버버 진짜 좋네요. 미리만 예약해서 잘 짜면 헝가리는 최고죠. 너가 한번 짜봐. 쉽게 짜지 않을까? 갔다 왔으니까. 일단은 내가 갔던 곳 중에 언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곳들 있지. 거기를 데려가 줄게. 헝가리에 대해서는 정보를 조금 많이 알아가면 되는데 걱정인 게 폴란드에 대한 정보가 폴란드에 대한 정보가 좀 알아보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제 예전 시즌에 같이 했었는데 네. 잘생겼네. 몸도 좋고 어떻게? 사람도 좋고. 아, 폴란드를 네. 가려고 하는데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인터넷도 그럼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가야지 폴란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저희도 음식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다이어트 안 해도 되죠? 우리나라 음식이 좀 살찌는 게 많아가지고. 네, 근데 맛있어요. 괜찮아요. 뭐 와서 빼면 되지 뭐. 그래. 마르샤바는 굉장히 좋고 뭐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쇼팽의 도시잖아요. 쇼팽이 대원한 도시인데 와젠키 그 공원 같은 데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거기도 쇼팽의 음악 들을 수 있어요. 되게 분위기 좋네요. 되게 아름다워. 약간 신나고 현대화되는 그런 것들 아니라 좀 좋지나 못나 뭐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헝가리 보고. 제일 중요한 이제 투어장을 정해야 돼요. 정했어요. 저희 아까 올라오면서 제가 1층에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소보루. 이유는? 소니아 부아의 룰루랄라 즐거운 여행. 소보루야. 소니아 부! 조보아의 룰루랄라 룰루랄라 여행. 10시간 20분. 그리고 1시간 15분이면 이제 넘어가는 거 비슷하네요, 독일이. 아, 소니아 부아의 룰루랄라 소보루. 폴란드를 먼저 갈 거니까 폴란드를 내가 짜고 헝가리를 내가 조금 짰지. 그 가자마자 나는 거기였으면 좋겠어. 여기가 쇼팽이 나면서가. 그래서 쇼팽 그 공원에서 공짜로 그냥 공원에서 연주가 나오고. 우리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다 사람들이에요. 아, 꽃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정원인데. 나 정원인 줄 알았어. 정원, 야 정원 진짜. 와. 와, 저 대박이다. 아, 기대심 땡긴다. 배고프다. 다 털어나는 거야. 저희는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쇼핑공항 도착했습니다. 네. 요즘 시간 안 되겠지? 공항이야 지금? 네, 공항 도착하자마자 저런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 웬 공항 피아노? 여기 쇼핑의 도시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공항에 피아노가 있어? 엄마 너무 귀여워, 아기가 있어요. 너무 이뻐라. 나가볼까요? 진짜 이제 뭔가 해외가 실감나? 우리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야, 근데 빨리 가야 돼. 몇 시? 4시까지 가야 돼. 몇 시야? 얼마 안 남았어. 진짜 빨리 가야 돼. 진짜 장난 아니래.
찾긴 되게 쉬운데? 바로 공항 나오자마자 여기 정류장이 다 있으니까. 아, 네, 네, 네. 음악회 바로 가는 거야? 네. 도착하자마자 음악회부터? 왔어, 왔어. 여긴 되게 특이해. 심지어 토플 여기다 넣어. 오. 아, 저기도 이렇게 뭐 누가 검사하는 건 없어요? 저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 네. 근데 신기한 게 버스 안에서 티켓을 살 수가 있어요. 어머. 그래서 버스 안에서 사고 난 다음에? 위치 걱정하지 말고 일단 버스 타셔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편하네. 형 어디서 사는지 그거 일일이 알기 진짜 복잡하거든요. 지금 이제 쇼팽 공원 보잖아. 공연 보는데 여기가 주말에밖에 안 한대. 우리가 일요일날 왔잖아. 어. 4시까지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또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였으면 못 보지. 못 보지. 근데 지금 4시면은 좀 촉박해. 빨리 가야 돼.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희는 소부루. 지금 여기 쇼팽의 공원에 왔습니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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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오고 있어. 가야 해. 우와, 노래가 점점 크게 들려. 우와, 사람 진짜 많아. 대박. 우와, 야, 이거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것도 그런데 조용해야 될 것 같아. 오, 약간 되게 정숙한 분위기? 아, 너무 좋다. 진짜 자유롭다. 6월부터 9월까지 일요일마다 12시, 뭐 이렇게 4시 이렇게 시간 타임별로 볼 수 있어요. 와, 진짜 대박. 가운데 호수네요? 아니, 네, 안에 이렇게 폴란드 사람, 국민들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 음악인을 지금까지도. 어, 되게 너무 느낌 있는 여행이네요. 약간 힐링되지 않아요? 어, 닭살 돋았어. 이게 현지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공연이래. 자부심이 엄청나겠지. 그럼. 쇼팽이면 완전 음악의 거장인데. 그래서 폴란드가 음악대학교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고 많다고 하더라고. 자체가 너무 예쁘네요. 평화로워요. 왜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일부러 평화로워 보이려고 저거 지금 한 거 아니겠죠? 비누방울? 어, 약간 설정처럼.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아, 너무 좋다. 이 문화 자체가 아, 너무 좋네요. 저런 문화가 너무 네. 센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차 타고 올 때 한적하다 막 이랬잖아. 그 모든 사람들 다 여기 있는 거. 아, 한국만 지나요? 아니요, 계속 네, 계속 있었어요. 공원이니까 가장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이 노래! 어, 이 노래! 이 노래 알지요? 또 아니죠? 이거 손가락 엄청 빨라야 돼. 피아노 학원 가면은 꼭 저거 치는 친구 한 명은 있었어요. 제일 잘하는 친구. 서울에서는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이런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없는 울 것 같아 이 두 분. 나는 영광. 근데 저분들은 그럼 데이트하다가 저걸 보러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나라가 쇼팽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정말. 이제 오늘 안 남았어 끝났어. 아, 나 저기 아, 공원에 라이브가 있는 아니 일부러 좋겠다. 영화 같은 거 찍으려고 이렇게 엑스트라 분들로 연출한 것 같지 않아요? 꼭 저렇게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게. 그러니까요. 아, 나 꿈이 생겼네. 저기 또 가야 되네. 아니, 쇼팽 연주해보면서 낮잠 자는 거 저렇게 누워서.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꽃이 또. 어머, 또 연주네. 아, 야, 누나 찢어지겠다. 뭐야? 뭐지?
저기 풀. 아, 뭐 동물 있구나. 그냥 공원이요. 정면 딱 정면. 네 정면. 대박, 그냥 걸어다니네? 우와! 말이 돼? 우와! 근데 저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마리가 이렇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공작이 많아요, 그게? 네. 어딨어? 언니, 여기! 근데 공작새를 우리가 동물원에서나 봤지 이렇게 걸어다니는 애들 많이 못 봤죠? 옆으로 걸어다니는 애들 진짜 커! 진짜 커! 아, 신기하다. 이렇게 사는 거야, 여기에? 저 한번 펴줘야 되는데. 어. 쫙 한번 펴줘야 되는데. 펼치는 거 진짜 보고 싶다. 어디가? 너무 예뻐서 신기하긴 하다. 계속 공작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폴란드 하면 바르샤바? 일단 수도부터 네, 가시는 거예요? 아, 아셔야 되는 게 바르샤바라는 말이 워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는 전쟁, 소는 봤다는 말이에요. 전쟁 봤던 도시예요. 옛날 건물들은 있는데 그 건물들은 이제 새로 다시 전쟁 끝나자마자 재공사를 했어요. 네. 근데 옛날 건물 많아요. 폴란드 건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유럽 가면 그게 참 신기하죠. 이런데 정말 네. 누가 살까? 네. 너무 신기해. 막 가면 100년 된 엘리베이터 막 있고 막. 신세계. 지금 입구부터 지금 이 정도였어. 빨리 더 들어가야 돼. 아니, 건축물들이 장난 아니야. 완전 중세시대 같은 뭔가. 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유네스코 10대야. 유럽은 저렇게 빨간 지붕이 너무 예뻐. 맞아. 빨간 벽돌. 아, 저기 가면 진짜 힐링될 것 같아요. 그죠?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 그냥. 아, 딘딘 잘한다. 네. 아, 좋아요. 아이고. 유럽은 진짜 어딜 가도 약간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야. 아, 좋다. 너무 잘 어울리잖아. 물과 이 건물들이, 그치? 까마귀와. 까마귀? 까마귀와. 아,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저 쓰레기통. 쓰레기통? 저 쓰레기통마저 움직이지 않아? 까마귀와 쓰레기통. 아, 저 쓰레기통 좋아하세요? 여기 가. 이것 봐. 비둘기가 이거 빵 쪼아먹고 있는 것 봐. 이게 저거는 소원이네. 결혼하나 봐요. 저 5년 후에 저러고 있을 겁니다. 내 님은 어디에? 진짜 신났다. 너무 신났어. 와, 소원이 뭐야? 풀타임 일하는가 봐. 여기 이제 딱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최고인데. 아,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외국 가면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돼. 아... 아이스크림도 우리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브리 젤라또다. 허브리 젤라또다. 먹을래? 아니야. 두 분 다 굉장히 우발적이시네요. 애기가 먹던 건데. 여기가 더 유명한 데야. 사람이 더 많잖아. 여기 들어가. 원래 유명한 데서 먹는 거. 바글바글하네, 여기. 와, 저희는 엄청 핫한 아이스크림집으로 왔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맛있어. 귀여? 무슨 맛이야? 사람도 맛있어. 이거 초록색도 맛있는데. 네, 빨리 먹고 초록색 나와. 이게 무슨 맛이야? 맛있다. 호두? 한국에서 먹는 젤라또랑 좀 다른 느낌? 진짜 맛있어. 약간 이거 호두야. 호두 맛이야. 100%. 아이스크림집이 유명해서 그런지 다 아이스크림집이 되게 곳곳에 다 많아요. 아이스크림이 유명하구나. 네,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팔았어요. 아, 여기 진짜 로디를 많이 파네. 다 로디 로디스. 아이스크림이 워낙 유명해. 이탈리아에 젤라또가 있다면 폴란드에는 로디 아이스크림. 아, 그게 아이스크림 종류구나. 그치, 물가가 저렴한 편이야. 어?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어. 아, 이게 귀여워. 저기 설명해줬어. 의자 없어. 도와줄까요?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인생사진 나오지, 이런 데서. 하나, 둘, 셋. 가세요. 하나, 둘, 셋. 멈춰주네요, 화보차처럼. 아, 너무 창피해, 어떻게. 아, 완전 되게 좋았어요. 원래 한 스팟에서 100장 찍어야 한 장 나와요. 그치. 야, 근데 지금. 이제야 우산이 내가. 아, 이게 유럽이야. 그래, 나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 어머, 노래 나와. 이게 쇼핑의 도시인가 봐. 그니까. 음악의 나라. 어딜 가도 음악이다, 진짜.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Never been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아, 나 진짜. 그게 걱정돼서. 근데 저게 멋있었어요. 실력이랑 상관없이 네,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 잠깐.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Thank you. 귀여워. 진지해. 갈래. 그 겨에 근처에 이제. 아, 많이 가르쳐 줬구나. 푸쉐가. 그쪽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벤치들은 있어요. 몇백 미터마다 벤치들이 있는데 거기 앉으면 보통 있어요. 누르면 쇼팽을 막. 아, 저런 거 진짜 알려줘야지 알지. 지나가면 모르지. 언니 날씨가 완전 유럽이야. 나 저기 저 벤치를 가자고. 뭐? 벤치 뭐? 그 쇼팽에 노래가 나온다고 의자 이렇게 앉아서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되는 건가? 저기가 그 벤치인가 보다. 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그냥 저 벤치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 모든 벤치가 다 그런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곳곳에 스팟이 있어. 노래 나오는 스팟. 여자 나와! 나와, 나와. 들려, 들려. 우와. 들려? 이거 플레이 누르면. 나오지. 어? 이게 의자에서 나와요. 우와. 이게 쇼핑이야. 너무 좋다. 저런 아이디어가. 아이고. 여기 되게 잘 들어. 거기서 들려? 우와, 오, 신기하다. 이게 앉아야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버튼, 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누르니까 들리는 거구나. 우리도 약간 벤치 하나 만들어서 성시경 벤치 이런 거 만들어놓고 누르면 거리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냉정하게 벤치 네 개를 만듭시다. 딘딘 벤치. 어? 되게 여유롭고 좋다.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 진짜 우리 엄청 추억될 것 같아. 나중에 이런 데 앉아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고 떠올리면. 우리 이거 한 번만 더 틀어놓고 가자. 그래. 아, 좋다. 왜 배고플 때가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저녁 먹어. 이제 뭐 좀 먹자. 이제 배고프다. 보는 사람도 배고프다. 아직 쇼팽이 끝이 안 돼. 아, 레스토랑에서 쇼팽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 그만. 야, 꿈에 나오겠다, 이제. 피아노 직접 치고 있어요. 피아노 직접 이렇게 쳐주시는 거야. 대박. 저렇게 그만. 계속 연주를 해주세요. 실제로. 아까 목소리도 그런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진짜 좋지 않아요? 너무 좋다. 아, 진짜 좋긴 한데. 좋긴 한데. 계속 쇼핑 노래니까. 건물인데 2차 대전 때 생긴 건물로 폴란드인들한테 되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아~ 유명 인사들도 되게 많이 오고 오리국이랑 우리나라 육개 같은 거랑 피에로이라고 만두 같은 거. 만두.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쇼팽 보드카라고 따로 있대. 육회 먹은. 쇼팽 보드카? 또? 저게 나오네요. 저게 최고급 레스토랑인데 지금 6만 원이래요, 저렇게. 이거 뭐야, 어떻게. 육회. 육회.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아. 쇼팽이요. 쇼팽 썼어. 혹시 저 잔 누르면 쇼팽 노래 나올 거 아니에요? 향은 안 쎄. 마시면 쎌 것 같아. 안주를 같이 만들어 놓고 먹으니까. 아, 뭐야? 뭐야, 이거? 안에 육회 넣어! 저거 이렇게 바게트 빵에다가 싸서. 육회가 너무 부드러워.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 아니 저게 육회라는 거 아니야? 네. 나 그냥 문양인 줄 알았어. 저게 너무 맛있어. 육회 맛이라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 맛자체가 약간 나온 것 참치 같지 않아? 참치회 느낌. 그런 느낌이 나. 저 육회가 저렇게 나오는데 만눈 꼴밖에 안 하고. 만 원이요? 네. 보드카 한 잔 마시고. 노래에 취하고 보드카에 취할 때. 근데 쇼팽 보드카 보드카 대회에서 1등한 보드카래요. 그래요? 네, 진짜. 만세? 소주에 한 곱하기 3배 정도. 아 그래? 아 내가 조금 먹어서 그런 거야. 소주 중에 6배는 셀 걸. 네, 잘 어울리네. 왜 육회 먹을 때 쇼핑 보드카를 먹으러 가는지 이해 갈 것 같아. 원래는 이 쇼핑 보드카를 원샷을 한 다음에 바로 먹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원샷을 한번 해볼까? 괜찮겠어? 무리하지 마. 오늘 일정 우리 이걸로 끝이니까. 그래, 원샷 하고 여기서 끝내자. 그렇지. 짠. 그래서 40도. 원샷? 40도로. 와, 근데 많은데? 저거 이거 엄청, 어? 딱 던지고 쫙. 그러니까 이거. 송은 씨가 술을 잘 먹는 게 목구녕을 열고 던져. 아 근데 이렇게. 아 그건 약간 에라 모르겠다는 느낌인데 보아 씨는 거의 약간 차차차차차 입으로 돌려먹으면서 먹는 느낌인데 완전 느끼면서. 매주에 먹으면 향이 제대로 느껴지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나올 거야. 아니야 만두 아닌 것 같아. 스프 대박! 이거 먹는 거 맞아? 아 이뻐. 아, 이 안에 그 비트가 이렇게 알갱이가 있네. 뭐예요? 너무 예뻐. 예뻐요. 예. 예뻐. 같이 먹자. 맛있대. 저게 차가운 스프예요. 스프는 스프예요? 아니, 요구르트 맛이 나는 비트랑. 거나. 비트? 비트 때문에 색깔이 네 저렇게 나요. 여름에 이제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콩국수 이런 거 먹듯이 먹으면 딱이겠다. 그치, 냉면 이런 거 먹는 것처럼. 진짜 시원하다. 괜찮다. 이거 한국에 또 팔았으면 좋겠다. 이게 피에로기다. 귀여워. 진짜 맛있어. 바삭한 러시아. 만두예요? 물만두예요? 물만두. 약간 촉촉한? 물은 아니고 촉촉한. 찐만두. 안에는 그냥 일반 고기 다진 건가 보구나. 이거 같이 이렇게 먹어볼까? 진짜. 고기가? 맛있어. 아, 맛있겠다. 저건 진짜 맛있겠다. 저거 이름이 뭐예요? 맥주 안주다. 피에로기요. 피에로기. 피에로기. 한국 만두인데? 이거는 맥주랑 먹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먹는 거는 아무래도 돼지고기인 것 같은데? 송아지. 송아지예요? 난 돼지고기인 줄 알았어. 근데 비린내 잡네. 전혀 안 나. 어쩐지 너무 부드럽더라. 어쩐지 세 개밖에 안 지더라. 그릇은 이만한데. 알갱이 세 개야. 맛있네. 메인 디쉬가 궁금하다. 우와. 이게 메인 디쉬 오리래. 디쉬 오리. 우와. 이게 오리 고기라고? 이 핑크빛 살 봐봐. 레드와인 향이 엄청 나. 육즙이 좀 부드럽겠다. 아, 아빠가. 맛있어. 맛있어. 오리 고기 잘못하면 비리거든. 하나도 안 비려. 나는 오리 기본 잘라 슬라이스 해가지고 훈제를 먹었지.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 맛있겠다. 오리 스테이크. 제일 유명한, 저 가게에서 제일 유명한 메인 요리. 이제 저런 거 먹던 외국 분들 우리나라 와서 그 오리 로스로 먹잖아요. 기절해요. 네. 왜요? 맛있다고. 이거 양이 막 이만 그거다. 맛있다고? 근데 이렇게 많은 음식은 코스가 6만 원이래. 6만 원 정도. 우리 지금 이거 다 먹은 거 합해서? 술까지, 보드카까지. 근데 폴란드 사람들도 여기 되게 고급 식당이라고 한대. 와, 6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이 메인 디시 하나 값인데? 그치. 맛있는 것도 없는데 지금 음악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분위기에 맞아. 취하고 너무 행복해 지금 진짜.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폴란드 현지에서 고급 레스토랑인 거죠? 네, 고급이야. 유명 인사들. 근데도 이제 코스가 6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라이브하고 있는데도. 싼 거죠. 진짜 엄청 먹을 만하죠. 네. 요거 먹고 들어가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이게 벌써 끝났어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쇼팽 음악과 함께 공원이 네. 너무 이뻐서 혹시 그 장면 딱 보는 순간 미안하지만 마음 좀 접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무료연주회가 저렇게 크게 할 줄을 몰랐는데 퀄리티가 있어요. 저기가 숲인데 또 저기가 시내예요? 네, 시내에 있는 공원에. 엄청 크다면서요? 네, 네. 엄청 커요. 60만 평? 예? 그냥 여의도보다 크네요, 네. 공원이. 여의도가 네, 엄청 크죠. 그럴 수 있죠. 동물들도 만날 수 있고. 예. 공작. 우리나라였으면 배달 음식이죠. 치킨.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네, 저 공원의 별명이 쇼팽 공원. 자, 알겠습니다. 야, 공항 이름이 뭐였죠? 쇼팽 공원. 아, 예. 아까 보드카 이름이. 이 정도면 쇼팽을 넣었다 온 것 같아요. 그쵸? 쇼팽의 나라로. 자, 한번 볼까요? 너무 자신 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가봅시다. 아니, 그냥 봅시다. 아니, 왜냐면 일단 지금 하루 이틀을 보냈는데도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봐도 들어간 건 일단 없어요. 쇼팽 무료 공연이고. 저희가 봐도 자, 소모로 설계대로 폴란드를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아, 왔다. 왔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 딘딘 표정 볼게요. 돼? 아, 딘딘부터 봐. 딘딘 표정 볼게요. 저부터 올게요, 그러면. 아. 아, 표정을 좀 져줘. 표정을 좀 져줘야지. 아니, 왜? 아, 쇼팽. 네,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자, 판정단께 좀 보여주시죠. 네. 이 정도면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오. 아, 알겠습니다. 후반전 가봅시다. 후반전 가시죠. 네. 제발 후반전. 네, 두 분 분발해야 됩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음악 여행을 보여드렸잖아요. 또 쇼핑 나와요? 아니요. 폴란드 후반전에는 저희가 역사 여행을. 아, 생각보다 우리가 역사하면 지루하게 생각하지만 가서 듣고 보는 역사는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유, 그럼요. 자, 음악 여행도 재밌었고요. 자, 역사 여행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르의 폴란드 후반전 함께 오시죠. 아. 오늘 바르샤바의 두 번째 날이야. 와. 내가 진짜 딱 원하던 친구랑 유럽 여행 와서 공원에서 여유롭게.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진짜 이분들은 그냥 CF 찍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누구 닮은 거 아니야? 반사판 이렇게 밑에 있는 거야? 아름다운 건 인정합니다. 진짜 유럽 너무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막상 오니까 뭔가 실감이 안 나. 평일인데도 되게 막 사람들이 갑박하고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다. 그냥 아침에 와서 그냥 커피 한 잔에 저렇게 빵 하나 먹고. 네. 음악 여행을 했잖아. 오늘은 역사 여행, 역사 여행을 할 거야. 저희가 바르샤바 말고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근처에도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네, 하나 있는데 크라코브예요. 어? 크라코브. 크라코브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의 예전 수도. 아.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가 거의 담아 있는 거예요. 완전 평주처럼. 그래서 볼거리도 많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저거 뭐냐? 아, 뭐냐 저거? 어허. 아, 우리나라 경주 같은 거. 아, 약간 역사. 아, 아, 저 열기구 나오면 좀 센데. 야, 아, 저거 세다. 저거 세다. 우리는 이제 기차 타러 한번 가볼까? 좋아요. 가자. 기차 얼마나 타나? 기차 2시간. 2시간이나 타? 기차가 왔어요. KTX 같다, 진짜. 그치? 이게 고속열차래. 그래서 급행으로 갈 수 있고 좀 더 비싸네. 가격도 비슷해요. 8만 원 왕복 부산거리거든요. 왕복에 8만 원이요? 2시간? 2시간 80분. 어, 이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오, 유럽에서 기차를 타다니. 나 뭔가 이렇게 지금 유럽에서 기차 타니까 이터널 선샤인 생각나. 그러니까. 이따가 그게 온대. 스낵바 같은 게 온대. 근데 여기는 물이랑 커피랑 차 같은 게 공짜. 기차 근데 폴란드는 무슨 일이 없어. 네. 뭐 거의 다 화장실을 돈 내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다 공짜로 갔어요. 일단 물 달라는 거. 뱅뱅. 아, 이거 사 먹는 거겠지? 네, 이게 다 공짜예요. 이게 다 꺼내면 되는 거예요? 네. 주세요, 하나씩. 우와. 이래서 공짜네. 너무 빨라. 잡을 수가 없어. 아, 네가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세우면 좋네. 되게 심각하게 잡아가신 것 같아요. 너무 인상. 무릎 못 먹어가지고. 자, 이거는 보아와 함께하는 폴란드 기차 여행입니다. 짠! 아우, 예쁘다. 야, 저건 또 뭐냐. 아, 눈이 저, 그냥 조용하네. 물 어디다 뽑아? 이야, 지금 나이스타일이. 저희는 바르샤바에서 크라쿠프로 2시간 기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2시간이면 온다, 진짜. 그러니까. 금방 오네. 여기 예전에는 저 수도였던 거잖아. 그치.
아, 너무 한적하다. 너무 좋다. 야외 카페 너무 예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진짜 개척자들이에요. 왜냐면 폴란드 여행기가 그래,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사실 처음 소개해드린 모습이 있고, 이렇게 제대로. 그럼요. 아, 그리고 쟤네 저런 광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유럽 문화권을 해,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 광장 자체가 되게 넓네. 그래, 꼭 저거 봐. 아까 멀리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봐봐. 어마어마해. 엄청 커. 되게 건물들이 다 보면 정교하고 되게 앤틱해. 여기 왔으니까 크라코프는 피자빵이 있대. 빵? 언니 우리 점심 못 먹은 거 알아? 그러니까 난 사실 먹어야지. 진짜 배고파. 뭘 좀 드세요 빨리. 네, 먹으라. 먹방부터 해야겠어. 빵, 피자빵. 아, 냄새. 피자빵 냄새. 진짜로 짜고. 어, 저 그냥 넣어버리네. 눌러버리는 거. 껍질까지. 오. 맛있어. 사과 두 개 들어가, 진짜. 사과만 세 개 들어가. 야, 1,800원이 한 잔에? 생과일 주스가 싸구나. 지금 1,800원이야? 네. 어, 저거 맛있을 것 같아, 피자빵. 우와. 언니 그거 알아? 풍기 피자? 딱 그 피자 먹는다. 빵이 많이 안 두꺼워서 좋은 것 같아. 바삭하네, 생각보다. 바게트가 원래 좀 많이 딱딱하잖아. 이거 바게트가 무슨 맛이 드지? 응. 바게트 빵이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아, 나 저거 한 두 개는 먹었다, 저 자리에서. 이동을 해볼까? 저기가 이제 중앙시장 광장이라고 유럽에 남아있는 중세 과장 광장 중에 제일 네. 넓은 광장. 진짜 많다, 여기 꽃. 우와, 이쁘다. 진짜 여성분들이 저렇게 손 꼭 잡고 다니는 걸 보면은 신기해. 야, 한쪽은 거고. 정말 남자 여행이고 한쪽은 여자 여행 같아. 진짜요? 예. 완전 봐봐요. 내가 얘기했잖아. 쇼핑보단 쇼핑이라고. 아. 네. 대박. 커버 되나? 우와. 아, 이게 어때? 결혼식 글러리? 잘 어울린다. 그치? 누구야? 누구야? 너야, 너야. 어머, 예쁘다. 안녕. 뭐야, 이거 봐. 이 마차들 봐. 여기랑 이 마차 타는 거랑 바벨성이랑 이 관광 코스래. 그래서 관광객들 항상 이거 탄다고 하더라고. 어때? 하나 또 타봐야지. 그럼. 이거 지금 언니 귀여워. 의상이 딱인데, 얘네? 귀여워. 나 진짜 지금 뭐 시집 가는 느낌이야. 야. 흑마 멋있다. 약간 공주 느낌 났어요, 지금. 와, 너무 좋아. 안녕. 이런 경험을 다 해보네. 우리가 진짜 언제 마차를 타보겠어, 언니. 그러니까. 귀족이 된 느낌이야. 이렇게 입으시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퀄리티에. 아, 좋다. 재밌다. 그러게. 오. 아, 심지어 빨라. 지상 지하철? 막 이런 건가? 트램. 아, 트램. 여기도 트램, 여기도 트램. 아, 저것도 저렴하네. 위에 화분 하나하나 아, 그대로 다 있어. 비누방울이다. 우와. 애기들 좋아하겠다. 이거 서울 씨는 이제 유럽을 처음 봤을 때 네. 감동이 더 큰 거예요. 완전 반했었어요. 걔 애인이랑 가면 진짜. 아. 예, 근데 실험 코스로 진짜 좋지 않아요? 마차 타고 이렇게 가고 음식 먹어도 너무 싸고 이러니까 낭만적이야. 네, 이게 유럽이지. 아, 좋다. 너무 좋다.
언니 저거 봐. 우와. 뭐야? 와, 이거 봐, 진짜. 이게 복원한 거야. 복원한 거야. 벽도 색깔이. 다 달라. 이것도 뭔가 복원된 느낌이다, 그치? 그러게, 벽돌 색깔이 하얀 색깔을 복원한 거. 옛 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게 정말 강한 것 같아, 폴란드 사람들. 페인트 칠만 다시 했을 뿐이지 다 옛날 양식을 그대로 담고 있었군요. 이게 그건가? 바벨성? 이것도 많이 복원한 거네. 중간중간. 색깔 달라. 성벽. 내가 왜 29년 동안 뭘 하고 유럽을 처음 왔지? 그 후에밖에 안 들어. 언니 일하느라. 언니 놀러 다닐 거야. 그래, 유럽은 20대 때 한번 가봐야 돼. 저도 사실 여행에 맞들린 게 며칠 트립 이후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 딱 쉬는 날 한 이틀만 있으면 바로 1박 2일. 아, 여행 가서 떠나고 있는데. 와. 우와, 안녕하세요. 도착.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내리자. 폴란드 전체, 이렇게, 저 폴란드 남자로서 볼롱카라고, 이렇게, 남자들은 굉장히 자주 먹는 축구 게임 볼 때나, 파티할 때, 바베큐 할 때, 골롱카를 먹어요. 근데 족발 같은. 골롱카? 이게 아까 그 음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학생? 네. 아하. 맥주랑 아니면 보드카랑 먹으면 짱이에요, 완전. 끊겨요, 완전. 기가 막혀. 이게 끊긴다고요? 네. 아, 끊겨요. 아예 그냥 릴렉스. 정신 놓는다고? 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한잔 먹으러 갈 때. 힘들었지? 아니,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 언니. 여기 이렇게 소품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옛날 그런 느낌이야. 또 전통 있는 식당 같은데요? 표시가 말한 대로 전통 음식 파는 데인데 우리가 먹어야 될 거, 골롱카. 족발 같은 거. 골롱카에 어울리는 음료를 하나 시킬까? 비어? 비어. 보드카. 맥주 먹을까? 그럴까? 어제 보드카 먹어봤으니까. Yes. Should it be? Yeah. It's special this one. Yeah. It's special this one. And the special 맥주. Hey. Special 맥주. And then black beer. Yes. White beer. It's two colors. Oh, yes. Special this place. 우와. 제가 파리 갔을 때 음료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 스페셜 주스를 추천했는데 그게 4만 원이었거든요. 아하. 아, 스페셜이 조금 비싼 거야. 뭐야? 블루 앤 화이트라고? 뭐지? 우와. 우와. 네, 네, 우와. 뭐야? 눈깝쇼? 눈 빠지겠다. 아, 잘해. 아, 눈이 너무 좋아. 이게 뭐 하죠, 이게? 자기 머리통보다 큰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한 잔 먹으면 우리 여기서 못 나가. 이 집에 누워있어야 돼, 여기서. 2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근데 저게 8,000원 정도예요. 8,000원. 2만원인데. 이야, 이거 진짜 안 먹을 수 없네. 그러니까 보드카가 들어있는 게? 이거야. 이거. 이거는? 이건 화이트 앤 블랙이래. 홍맥주. 일단 한 모금 먹어보고. 이거 되게 급 공손해진다. 짠, 동생아. 이거 빼고는 되게 무거워. 맥주 너무 먹고 싶다. 무겁대. 맛있어. 어때? 나는 이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뭐? 저 맥주 안에 보드카 나서. 와! 제! 뭐야? 와! 제! 보드카가 들어갔다고 했잖아. 응. 근데 별로 안 써? 응. 이거 먹어볼래? 어, 맛있다. 맛있지? 괜찮다. 맛있다. 두 개가 난 이게 더 맛있어. 그래, 너 이거 먹어. 난 그게 더 맛있어.
운동 되겠다. 이거. 저것도 폴란드 전통 음식. 어, 비슷하다. 우와. 아, 그러네. 진짜 맛있어. 조금 더 족발스럽다. 어, 골로스 같아. 아니, 겉은 완전 페스츄리 같았는데. 네. 안에 고기가 들어있네. 껍데기네, 좀. 오. 양배추, 포테이토, 베이컨. 8,400원. 네, 정말. 에휴. 왜 이렇게 싸?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보여. 냄새 되게 좋아. 이거 썰어볼까? 썰 수 있겠어? 와! 썰 필요가 없는데, 언니? 그냥 슬슬 찢어지겠는데? 어. 우와. 아, 근데 뼈가 입구가 차인 것 같은데. 찢어지는 소리 봐. 어. 우와. 어, 진짜 맛있겠다. 가자, 우리 폴란드 가자. 오늘 어떻게 해? 알지? 어머. 과자 같아. 우와. 맛있겠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완전 부드러워. 야, 이거 진짜. 입에서 녹겠네, 소스가. 진짜 맛있어. 이게 뭐지? 겨자 소스인가? 너무 부드럽다. 맛있어. 한국 족발이랑 같은 구이인데 아예 느낌이 다르지 않아? 얘는 그러니까 뼈가 없고 뼈가 다 발라서 나오고 기름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살이 아니 정말 죄송한데 우리 팀이지만 저게 더 맛있어 보여. 맛있다. 아 그거 완전 그래. 완전 그래. 그쵸? 완전 저게 더 맛있어 보여. 와 진짜 맛있겠다 저거. 어. 향은 그 백수? 느낌? 진짜 네가 말한 대로 약간 닭백숙 느낌이야. 그치? 푹 삶은. 거부감 하나도 없이 누구나 먹어볼 수 있는. 근데 학생은 저희가 먹어봤잖아요.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죠? 확 알겠어요. 맥주랑 너무 잘 어울려. 이건 포테이토. 안에 벌려서. 우리나라는 베이컨이 보통 되게 진짜 이거 뭐냐 이거 또. 아이고, 이거는 뭐. 아, 이거 반칙이지. 저거 진짜 반칙이다. 맛있어. 여기엔 맥주지. 맛있다. 짠. 아, 대박. 근데 폴란드 음식이 다 좋네요, 와. 되게. 되게 거부감이 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뭘 먹어도. 아, 나는 진짜 올해 안에 폴란드를 한번 가야겠는데? 근데 확실히 술보다는 안주를 많이 드시네요. 그럼 양이 푸짐해서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맥주도 싼 편이야. 1, 2천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만한 거. 7,000원이면은. 엄청 거지. 어, 저렴한 거지. 쭉.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어디서 이거 한 잔 먹으면 끝이야. 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어디야? 크라코브 가시면은 바로 그 근처에 벨리츠카라는 광상도 있고 정말 대박이에요. 석금 이렇게 마이닝하는 그런 광상인데 거기에서 300년 때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소금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벽을 이렇게 발면은 있어요. 짜요. 천연 소금이죠? 네. 숨을 엄청 많이 쉬어야 돼요. 목이랑 배 다 좋아진대.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아. 미네랄이 풍부해서. 소금 에스테틱. 옛날에 사우나실 가면 소금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 짠! 여기가 어디게? 소금 강산. 와, 도착했다. 헬로. 안녕하세요. 아,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자민 스쿼지 조커 빨리. 아, 저런 게 어딨어.
사람 방심시켜놓고. 네? 네? 부사브라샴, 부사브라샴. 안내해주신. 어, 오늘 안내해주신데. 우와. 간다. 우와. 이제 우리는 광부 투어를 할 거야. 소금광산에. 그래서 옷도 이렇게 입었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소금을 캐보도록 하자. 우리 같은 커플룩인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우리 팀이랑? 그만해. 네. 대박, 대박. 와, 지하로. 몇 층이야? 뭐야, 도대체 몇 층? 57m? 아까 마이너스 40. 57m? 네. �esteśmy na poziomie pierwszym. One. A w kopalni jest 9 poziomów. Nine. 그러면 지하 9층까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고? 어. Ponad 300 metrów głębokości. 와, 장난 아니다. 아.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관광 코스가 있고 광부 코스가 있어요. 광부 네. 저희는 코스. 광부 코스를 하고 있고요. 광부 코스는 옷을 다 저기 갖춰 입어야 돼요. 진짜 어둡다. 살짝 무서울 것 같은데.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저기. 네, 시원해요. 예 보이지, 쉐?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아니. 또 섞어놨어. 두두두두두. 오. 시멘티치 под ногами, żeby się nie potknąć. 오. 뭐 그런 것 같아. 어린이 발굴단. 면제 발굴단. 치마네, 치마네. 진짜 어둡다. 이거 없으면 아예 안 보이지. 완전 깜깜한 거지. 펭카용 도코와. 우와, 여긴 진짜 뭔가 그 광산 같지? 되게 빠딱빠딱거려. 그치? 나무들. 오! 아, 이게 다 소금이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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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게 소금이구나. 왜 저게 소금이 있지? 맺히는 건가? 엄청 빠딱빠딱거려. 우와, 우와. 보석 같아. 근데 진짜 소금 맞아요, 저게? 딱 보니 되게 엄청. 아니, 고드름이 아니야. 소금드름이야, 소금드름. 소드름. 소드름. 우와! 소금 물 맺혀있어. 우와! 이거 봐, 맺혀. 먹어봐. 소금이 맺히는 게 맞나 보다. 맞아? 난 너무 짜. 너무 짜. 진짜. 염전 가서 염전물 먹는 느낌? 그 정도로 좀 많이 짠 것 같아. 근데 되게 신선한 것 같아. 근데 진짜 짜. 자꾸 들어가는데 이게? 나는 그냥 바를게. 맛있었나 봐요. 되게 부드러워. 약간 사우나처럼 또 피부에 양보하시네요. 또 trzeba załadować do tego wąsu. 도대체 마음에 워파테.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일을 시키려고 저분이 투어를 갔는데. 아하. 우와, 진짜인 거. 야, 이게 말이 좋아 체험이지. 삶의 체험이야. 저걸 굳이. 멋스도, 멋스도, 멋스도. 예, 근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굉장히 마케팅이 좋네요. 이거 예능 아닌 것 같아. 더 세게 해봐요. 이거 어떻게 이게 뭐야? 소금을 깨는 거야? 아면, 네. 아면? 월동이 아, 진짜 집에 안 갈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걸 어떻게 깨? 또 masz wie, możesz wybrać sobie, który chcesz kawałek. 아, 그만큼 가져가는구나. 큰거 집었어. 큰거 집었어. 하나 가볼까요?
배고파요. I'm very hungry. 이게 방송이라서 준 거 아니면 원래 그냥 진짜 줘요? 원래 줘요. 광산, 네, 광산 체험을 하면. 아, 그럼 저렇게 일을 시켰는데 줘야지. 그러니까. 직접 다 조리를 한대. 재료만 사갖고 와서. 이 124m의 밑에서, 지하에서. 와. 어, 이것도요. 그럼 골룸카, 아! 골룸카 맞네. 어, 역시 전통적인. Just, yeah, it's just one. And this one. 아, 저거, 저거. 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거 그렇게 맛있어. 안 돼 있네. So many dishes. Thank you. 아, 소시지 먹어보고 싶다. 어, 이제 먹어볼까? 뭐부터 먹어볼까? 난 스프를 한번 먹어볼게. 이 안에 감자랑 약간 소시지? 그래, 맞지? 소스 같은 들어있어? 감소스프? 냄새는 약간 고기스프? 약간 버섯 향이 나는 거 진짜 것 싸다. 맛있다. 감자 맞아. 역시 소시지가 들어가면 맛없는 음식이 없어. 밥도둑. 맛있어. 맛없을 수가 없어. 이건 뭐라 했어? 이것도 전통 음식이래. 아까 양배추랑 뭐라고 했는데? 버섯이랑? 그런가? 어, 맛있다. 약간 매콤해. 제육볶음 같아. 아, 제육볶음. 약간 향이 난다. 아, 저래서 아까 그 푸세무가 폴란드 음식이 살이 많이 찔 거다라고 네. 얘기했나 봐요. 네,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밥 있었으면 다 먹었을 것 같아. 이거 밥비도 먹고. 밥비 먹고. 이것도 밥에 말아 먹고. 진짜 맛있다. 아, 너 음식 되게 잘한다. 다 맛있는데? 나 이거 언니. 잘라볼게. 잘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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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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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돼지고기예요? 아니요, 닭고기예요. 닭 가슴살? 아, 진짜 많은 거 먹어요. 치킨. 국구 나면 막 찐득찐득하게 막 얼마나 맛있어. 이게 맛있네. 그 치킨 도리아 알아? 오븐에다가 크림 소스 리조또 넣고 치킨이랑 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요거 요거 맛있었어.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언니가 또 우리가 지금 124m를 내려왔잖아? 124m로 올라갈 생각이야. 올라갈 생각이야. 아픈다. 문화하러 언니가 롤러코스터를 태워줄게. 오. 아, 좋다나 보다. 열기구. 아. 아, 이제 드디어. 아, 저거 좋았겠다. 아, 접점을 찍네 또. 저희 제가 보고 열기구예요. 미네는 밟는 거죠, 저걸로. 열기구 타봤어? 진짜 크다, 언니. 아니, 내가 처음 타본다니까. 그치? 진짜 크다. 나 타봤는데 정말 재밌어. 하늘에서 다 내려다 볼 수가 있어. 이게 날씨가 또 먹기 시간이랑 엄청 네. 좀 받쳐줘야 되는데. 아, 근데 저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쵸, 열기구 좀 비싸죠. 아, 고등 음식 있구나. 왜 이렇게 진지하십니까? 아, 나 저거 금방 갈 것 같아요. 무서워요. 대박. 올랐어. 어, 터키는 뭔가 자연 경관이 있다면 폴란드는 시내를 다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1시간? 네, 1시간 동안 시내를 투어하면 돼요.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돈이 들더라도 저건 한번 만약 기회가 된다면 타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보통 저게 사막이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만 그쵸. 보통 가능한데 저렇게 도시를 볼 수 있는 데는 저기서 프로포즈 하면 진짜 멋있겠다. 너무 예쁘다. 어, 이거 도로 봐. 도로 너무 예쁘다. 나무가 다 됐어. 너무 더울 것 같아. 아, 신기하긴 하겠다, 진짜. 우와, 진짜 가까이 보인다. 잘 것 같아. 이렇게 이동하는 거. 바람이 어떻게 돼요? 터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마치 그 놀이기구 타다가 막 손 뻗으면 달 것 같고 막 이러잖아. 그런 느낌이야. 아, 근데 진짜 재밌겠다, 저거. 우와, 이게 뭐야. 그림 같다. 와. 아,
어렸을 때 로망이잖아요. 도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아니 내가 정말 터키에서 탔을 때는 자연을 수탔거든. 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나도 TV나 뭐 이런 데서 봤을 땐 다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도심 속에서 이걸 탈 수 있다. 여기가 처음 봐. 너무 신선한데? 그렇지, 도심에서야 재밌겠구나. 그렇지, 도심이 재밌어. 헬로! 호호호! 아, 귀여워, 이렇게 들어. 헬로! 이제는 급박. 와, 이렇게 소리 들으세요. 아, 인사해주세요. 왜 이렇게 친절해요? 뭔가 폴란드와 소통하는 기분이야. 다 인사해줘. 아니 근데 너무 친절하게 굳이 창문을 열고 저렇게까지 호텔 준다는 게. 사슴이야! 대박! 아 이제 사슴입니까? 예, 저 공장에서. 아니 우리 도시 저기 사슴이 그냥 뛰어다녀요. 봐봐. The biggest castle. 아, that one? 오, 저거 봐, 저기. Most famous castle. 아, 근데 저거 재밌겠다. 우리 아까 갔던 바벨이야. 우리 겉에 성벽만 봤잖아. 우리가 봤던 성벽만. 아, 올라가면 안에. 우리 안에 못 들어갔잖아. 진짜 크다. 오, 멋있다. 이게 또 위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위에서 보다니. 약간... 아름다움이 좀 있죠. 아, 너무 예뻐. 오, 너무 멋있겠다. 아, 여자친구끼리 뭐 남자친구끼리도 너무 재밌겠지만 가족들끼리 가면 가족 그죠? 또 다른 느낌이 신혼부부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은 여행. 와 예술이다. 지금 저렇게 석양이 지금 딱 져 있는 게 이 폴란드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려. 할로. 어,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진짜 낭만적이다. 저 석양 지는 모습을 이렇게 선명하게 이 위에서 볼 수 있을 기회가 진짜 앞으로 다시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폴란드인가 봐. 이게 진짜 폴란드인가. 오, 너무 예뻐. 뭔가 딱 진짜 이 열기구가 이 폴란드의 마지막 코스로 잘 짠 것 같아. 진짜 작별. 비난한다. 우리는 무조건 다시 올 거야. 고고! 가자! 안녕! 아, 좋다. 저희가 그렇게 했듯이 두 분의 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케이윌 어떠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여유 있는 여행을 폴란드에서 하신 것 같고요. 네. 아,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보아 씨가 눈물을 탁 흘렸던 게 네. 뭔가 이 여행과 되게 잘 이 여행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의 마지막에 네. 저의 로망을 하고 오셨네요. 저 열기구를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그게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날씨 때문에도 그렇죠. 그렇고 뭐 그때 또 돈이 없거나 그랬는데 그걸 타고 오셨는데 아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게 진짜 울 정도였어요. 울 정도예요, 보아야? 너무 네, 예뻐요.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그 폴란드 사람들이 다들 나와서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게 네. 케이윌 씨, 네네? 승부 떠나서 제일 후반전에서 좋았던 건 뭐예요? 열기구. 열기구. 네. 어허. 맞아. 뭐 보죠. 네, 저희 자신이 있습니다. 스톱 오버 2탄 유럽 여행 특집입니다. 아, 폴란드 네. 여행기 보셨고요. 경비를 알아봐야죠, 저희가. 최종 경비. 아, 저 경비가 궁금해요. 우리보다는 쌀 것 같은데 열기구 때문에 그래도 너무 싸진 않을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72시간에 54만 200원. 200원. 54만. 자, 그러면 200원. 항공권을 제외하고 소부르 팀의 최종 경비는 얼마입니까? 저희는 1인당 예? 54만 8,500원입니다. 아~ 열기구랑 숙박비까지 다 합쳐서요? 왜냐하면 아니. 아, 그럼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러게요. 큰 차이는 없네. 왜냐하면 더 많은 걸 보여줬어요. 더 다양한 곳에서. 그렇죠. 다양한 걸 보여줬다고? 네. 난 공작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왜냐면 그 새 좀 놔줘요, 그 새 좀. 불쌍해서 그래요. 힘들대, 그 새가 힘들대 좀 놔달래요. 자, 일어납시다. 자, 최종 투표 보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나왔다. 마지막 최종 한마디.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이게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뭐 음악으로 느낄 수 있는 낭만과 또 역사로 보는 감동. 사실 폴란드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 여행기를 보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힌트 많이 해주세요. 자, 나는 이 소보루 팀 이 여행 설계대로 나는 폴란드를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남자들의 로망을 불사르고 온 이케이아의 독일 여행기냐, 낭만과 재미를 빠짐없이 담아낸 소보르의 폴란드 여행기냐, 판정단의 선택은 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자, 저희가 소보르 팀의 중간 집계는 알고 있죠? 제발! 깜짝이야. 일단 제발 올라야 돼. 제발 팀 올라야 돼요. 아, 제발. 아, 이번에 진짜 지면 우리 팀 이거 정말 어려워. 1절. 어? 뭐야? 1절. 말도 안 돼. 어, 설마. 처음에 심각했었어요. 아, 근데 그쪽도 되게 심각했거든요. 진짜. 몇 점? 아, 몇 점? 맞아, 얘기해봐. 60. 어? 어? 60. 우리가 더 낮았네? 여기 60표. 우리 몇 표였어? 너는 몇 표였어? 62. 62. 아, 진짜로? 다음 주가 있으니까. 다음 그렇죠. 주 어디 가죠? 저희가 덴마크, 2주에 걸쳐서 스톱오버 2탄 여행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경유지만 한 거고요. 그렇죠. 메인이 다음 주니까. 메인이. 자, 덴마크냐 예, 헝가리냐. 또 둘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과연 어떤 네. 여행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토요일 9시 15분입니다.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딘딘 씨 다음 주까지 함께 하는 거죠? 아, 저 앞으로 쭉입니다. 아, 쭉이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 지! 여기가 바로 덴마크.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지. 우와! 공간이야! 아, 그림이다. 너무 좋아.